최대 문학자 게테는 그의 인생훈을 다섯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첫째, 지나간 일을 쓸데없이 후회하지 말 것. 그러니까 과거는 잊고 미래를 바라보자. 둘째, 절대로 성을 내지 말 것. 셋째, 언제나 현재를 즐길 것. 정렬을 다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것이죠. 넷째, 특히 남을 미워하지 말 것. 최대한 넓은 아량으로 남을 포용하자. 끝으로 다섯째, 미래는 신에게 맡기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전력을 다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숙의 맛집 천하 진행의 김명숙입니다. 저는 오늘 현재를 즐기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맛을 소개해드리고 또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오늘 둔산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둔산동에서 또 어떤 멋진 만남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만남보다도 더 궁금해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맛이죠. 자, 오늘은 어떤 맛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해드릴지 궁금하시죠?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잘 따라오세요. 출발!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선 우리 시청자 네네.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CNB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 시회장을 맡고 있는 최인석입니다. 오늘 그 맛집에 대한 소개도 하고 아파트에 대한 맛깔나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맛깔나는 이야기 너무 좋네요. 네. 자, 올해가 31번째 주택관리사의 날. 네네. 아, 벌써 31살을 먹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혹시 회장님하고 네. 같은 나이 아닌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하도 젊어 보이셔가지고. 네네. 올해가 이제 그 주택관리사의 날 31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많은 주민분들이 아침에 출근하실 때, 직장으로 출근하실 때, 아파트로 출근하시는 주택관리의 전문가, 예, 주택관리사의 31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큰 뭐 이렇게 행사는 치르지 못했지만, 네네. 대신 제가 축하를 네. 팍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회장님이 네네. 재임이시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벌써 두 번째 회장님이 되신 건데, 네네. 그 소장님들한테 그 인기 비결이 우리 소장님들과 공동택 관련한 업무를 같이 진행해 온 지 한 10여 년이 지금 됐습니다. 같이 하면서 호흡하고 같이 인연을 맺고 지원하면서 정도 많이 쌓였고요. 우리 소장님들이 많이 후원해 줘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맛깔난 이야기는 또 먹으면서 해야 더 맛깔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특별한 맛을 좀 네네. 회장님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혹시 좋아하시는 음식 있으세요? 좋아하는 음식은 뭐 칼국수도 좋아하고 네네. 여러 가지 수육도 좋아하고 많이 좋아합니다. 아이고 이런 혹시 사전에 제가 어디 식당 가는지를 알고 오셨나요? 제가 정보를 오늘 네.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회장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네네. 칼국수하고 수육 네. 그리고 또 맛있는 아주 맛깔나게 한다는 네네. 그 집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저희 우리 또 맛깔나게 먹으러 네네. 출발을 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출발! 출발!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워낙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라 아 네. 진짜 오기 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저희 부모님 때부터 했으니까 한 67년 됐습니다. 오, 네. 65년 이상이 된 네, 거네요. 네, 네, 네. 그러면 부모님 때부터면은 그때부터 부모님이 칼국수 하시고 네. 그러면 사장님이 몇 대? 저는 이제 오빠하고 그다음에 이제 친형 원래 친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딸이 또 이어받아서 한 거죠. 아, 네. 이게 대를 이어서 온 아, 칼국수의 대를 이어서 네. 온 와, 너무 자, 그러면 대전은 사실 칼국수 집이 참 많아요. 워낙 대전하면 칼국수로 유명한 곳이니까. 네. 근데 우리 집만의 특별한 맛의 비결. 맛의 비결은 육수에 있죠. 자, 그 육수는 어떻게 끓이시나요? 아, 육수는 어찌됐든 아침에 뭐 새벽에 켜가지고 매 시간씩 달궈서 하는 거예요. 새벽에. 네네. 그럼 사장님이 직접. 그렇죠. 새벽마다. 예, 예. 그 제가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소문은 비빔도 있는데 비빔 네. 칼국수가 있는데 네. 차가운 게 있고 따뜻한 게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보통 비빔면은 차게 먹잖아요. 근데 저희들만의 그 따뜻한 비빔에 이제 또 비법이 있죠. 잘 불지 않고. 네. 그 비법은 어디 있는 거예요? 아, 뭐 저희 뭐 국수에 있습니다. 이건 또 비밀인가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오늘 저희들이 네. 맛을 보게 되는 네. 메뉴는 뭐가 있을까요? 뭐 저희 집에 제일 또 유명한 거는 수육. 아, 수육. 네, 돼지고기 수육이 제일 유명하고요. 어디 부위를 사용하나요? 저희는 그냥 돼지 한 마리에서 앞다리 쪽. 아, 네. 앞다리 쪽. 네네. 그것도 이제 또 삶는 비법에 따라. 비법이 있죠. 그냥 거기... 비법만 있어요? 그렇죠. 못 알아들이죠. 못 알아들이죠. 어떻게 제가 아, 거기 살짝... 이제 들어가는 네. 이제 뭐 저기 이제 소스가 있는데 네. 거기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자, 그럼 수육하고 네. 네. 또 뭐 오징어 두부. 오징어 두부 부르치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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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제 저희 뭐 또 손님들 오시면 네. 첫째 이제 뭐 돼지 수육 드시고 네. 그다음에 두루치기 드시고 국수 드시고 그렇게 드십니다. 와, 오늘은 네. 제가 횡재했네요. 감사합니다. 수육에 두루치기에 칼국수에 와 진짜 벌써 행복해집니다. 먹기도 전에. 자, 그러면은 네. 그 수육 두루치기 칼국수 그 맛있게 네. 준비해 주시면 네. 오늘 또 제가 초대 손님과 맛깔나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자, 칼국수 우리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칼국수와 수육입니다. 네네. 근데 기존의 수육은 좀 이렇게 반듯한 가지런히 예, 가지런하고 예쁜데 얘는 왜 이럴까요? 얘는 막 삐져놓은 듯한 예. 네. 근데 이 모양은 이래도 네. 맛은 또 끝내준다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또 사장님이 또 이 수육을 삶는 내공이 끝내주시거든요. 아. 자, 그리고 이제 칼국수라 굳이 막 반찬이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이 집에
메인 김치. 야. 아, 김치 하나만 맛있어도 그냥 여기 여기 밥도둑이에요. 밥도둑.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덜어서 그러니까 요 열무김치가요. 네네. 냄새가 확 신내는 나진 않아요. 네. 열무김치만 맛있어도 음식이 또 한결. 아, 네. 네. 그것도 막 맛있죠. 비벼 먹는데 얼마 맛있겠어요. 그리고 네네. 이제 보통 칼국수 하면은 이제 국물 있는 그 칼국수를 알고 계시는데요. 네네. 이곳에는 비빔 칼국수가 있어요. 근데 네. 비빔도 따뜻한 거 비빔이 있고 차가운 비빔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냉비빔과 온비빔을 시켰습니다. 네네, 자, 일단 기대가 됩니다. 예, 비벼주시죠. 네. 예. 이제 냉비빔과 온비빔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 포인트로 네. 예, 이렇게 국물을 한 세 숟가락만 넣어서 비비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이렇게 고요기 맛의 포인트. 예. 세 숟가락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한번 맞춰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온이고요. 네네. 우리 회장님은 냉이고요. 자,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네. 냉 비빔은 좀 저희들이 그래 비빔면 많이들 먹어봤으니까요. 네네네. 근데 온 비빔면은 조금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생각해도 온 비빔은 금방 이렇게 이게 불어 터진다고 하죠. 그럴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 온비빔을 생각을 해내셨을까? 또 새로운 아이템으로 승부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네네. 조금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네. 오, 근데 이제 온비빔이라 김 나죠. 이렇게 뜨끈뜨끈. 근데 이게 끝까지 뜨거우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네. 끝까지 마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불어서. 예. 자, 요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부터 맛보시겠어요, 회장님은? 이게 주신 거니까 예. 이 주신 거부터 한번 맛을 먼저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온. 그럼 예. 같이 오늘 먼저 예. 예. 맛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게 보기보다 뜨거워요. 호해서 드셔야 돼요. 호해서. 맛이 아주 좋습니다. 혹시 회장님 온 네. 비빔면은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온 비빔면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면 자체가 그러니까 양념이요. 그러니까 따로 겉돌지 않고 네네. 이 면에 어떻게 양념이 이렇게 쫙 잘 달라붙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양념도 맛있는 게 아주 감칠라고 아주 딱 좋네요. 그러니까 요게 양념 모든 이 집에 비빔에 예, 마법 소스. 아, 이 마법 소스. 이걸 또 여기다 넣어서 먹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요. 더 넣어서 드실 분은 더 넣어서 드셔도 되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두루치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요 고추장 하나가 네네. 그 모든 맛을 다 좌우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예. 그리고 여기 살짝 고기 고명도 좀 올라가 있어요. 네네네. 자, 이제 온면을, 온 비빔면을 드셔보셨으니까 네. 이제 또 냉 비빔면도 먹어봐야 돼요. 네. 네, 요 면에 온면과 냉 비빔면에 요렇게 보시면 확실히 이렇게 그냥 보는 거에서도 느껴지네요. 얘는 좀 차가워 보인다. 얘는 뭔가 좀 이렇게 쫙 양념이 붙어 있는 것 같고 얘는 네네. 좀 양념이 좀 잘 안 배 있을 것 같은 예, 그런 그래도, 느낌이에요. 그래도 맛이 있네요. 예, 먹어보니까. 그러니까 생각한 것보다 빨갛지가 않아서 네네. 맛이 좀 싱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싱겁지 않고 맛이 괜찮습니다. 그래요? 예. 오. 어떻게 진짜 맛이 네네. 같은 한 가지 양념을 가지고 했는데 맛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냉 비빔면은 그냥 쫄면보다 조금 약간 네네. 쫄면은 이렇게 면이 좀 질기고 좀 그렇잖아요. 그거보다는 살짝 부드러운
쫄면에 살짝 가까운 그런 맛? 네. 아주 감칠나게 아주 맛이 좋습니다. 두 가지 다 좋네요. 네.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 먹으라 그러면은 좀 네. 갈등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 시켜 먹는 걸로. 두 분이 오시면 하나씩 시켜서 네, 이렇게 우리 사이좋게 예, 나눠 예.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네네. 그 개중에는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파트 살 수 있는 곳인가? 뭐 이런.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우리 그 주택관리사협회는요, 관리사 소장님들이 모여서 만든 이런 단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공동주택의 제도 발전을 위해서 선진적인 관리 방법에 대한 것을 국가에 건의도 하고 관리기법을 연구 개발해서 관련된 내용을 소장님들한테 교육을 해서 소장님들의 자질 향상을 좀 도모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파트에 다 계시는 그런 소장님들이 네네. 조금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잘하실 수 있도록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그분들을 좀 네. 보호해주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전국에 6만 명 합격자가 네. 한 그 정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6만 명이 합격자가 있습니다. 그 6만 명이 다 일을 지금 하고 계실까요? 그렇지는 못해요. 지금 현재 그 6만 명 중에 현장에서 근무하신 분이 한 16천여 명 정도만 그 자리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고 다른 분들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 그만큼 안 하시는 건가? 많이 대출돼 있는 거에 비해서 네. 아파트 수가 이제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 이제 공동주택의 이제 관리소장 뽑는 인원수를 상대평가제로 전환이 돼서 이제 선발을 하고 있고 올해도 한 1,600명 정도 지금 선발 예정이 이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요즘 워낙 이제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어서. 네네. 이제 많이 소장님들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나마라도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아파트 생겨나는 수에 비해서 그래도 소장님들 너무 많이 뽑아져 있어서, 이제 그 국토부나 이 관련 기관에서 인원을 선발할 때 제 요소를 잘 감안해서 뽑겠지만, 이렇게 수급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뭐, 앞으로 좀 제도적으로 좀 개선하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그 딱 그 점수면 다 합격을 했는데 이제는 네. 그 인원수 안에 들어야 되는. 예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공부 열심히. 맞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시험이 쉽지가 않아가지고요. 네네. 자 이제 또 야들야들 이 수육을 또 맛을 네. 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 수육이 얼마나 그냥 맛있는지 또 수육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회를 뜨는 것처럼 네. 되게 얇게 썰어 주셨어요. 자, 너무 얇아서 네. 두 장. 자, 새우젓도 올리고. 네. 자, 마늘도 올리고.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쫄깃하고 식감이 아주 좋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수육을 먹는데 너무 부드럽네요. 그러니까 보통 네네. 수육이 조금 막 쫀득쫀득하고 막 좀 어느 때는 좀 뻑뻑하기도 하고 그런데 네네. 너무 야들야들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드시기에도 딱 좋은 그런 식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맛도 있고 약간 쫄깃쫄깃한 맛도 있고 보기도 좋고 아주 맛깔나고 좋네요. 그러니까 좀 막 고기 드시기 좀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중에 고기는 먹고 싶은데 이가 현짜나가지고 근데 이거는 전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비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막 질기거나 이러지 않고 네네. 그러니까 너무 야들야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젊은 사람들은 저처럼
좀 씹는 식감을 더 느끼고 싶다 그러면 두세 개 얹어서 먹고. 네, 그렇죠. 어르신들은 하나씩 드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씩 네. 더 드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 많은 분들이 이 수육 노래를 하는지 네네. 이 칼국수의 집에서 아주 수육 인기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가 65년이 됐어요. 야, 정말 오래됐네요. 네. 그러니까 65년 동안에 그 맛의 비결을 유지해 온다는 거. 계속 인기가 있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우리 회장님도 계속 인기가 있어서 지금 제임을 하고 계시지만. 감사합니다. 진짜. 손님이 끊일 수가 없는 맛이네요. 예. 이렇게 국물이 너무 네. 막. 네. 아, 국물도 구수하니 아주 맛있습니다. 국물은 거의 멸치 육수를 낸 것 네. 같고요. 네네. 면을 삶아서 낸 국물 같아요. 면을 한번 거기다가 호로록 삶아서 그냥 국물이 맑은 게 아니라 살짝 걸쭉한. 네. 네네네. 아주 맛깔나고 맛있습니다. 요즘 이제 사실 아파트에서 네. 저희들이 뉴스를 통해서 조금 접하게 됐잖아요. 네네. 조금 이제 안 좋은 뉴스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소장님들과 또 입주민들 사이에 그런 갈등 같은 거 네네. 네,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이나 방안들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제 아파트에 보면 이제 여러 활동 주체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 입주자 대표회의, 뭐 부녀회, 뭐 그다음에 노인회, 뭐 동호회, 뭐 각종 활동 주체들이 있는데 이 활동 주체들 간에 가끔 이렇게 갈등 요소가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대전광역시의 이제 공동택 관리지원센터 같은 것이 좀 설립이 돼서 집중적으로 이제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역할도 좀 진행을 하고 또 주민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좀 교육도 좀 해주고 또 대표님들이 대표 활동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소양 교육도 좀 시킬 수 있으면 훨씬 더 좀 그런 갈등 요소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주택관리사 분들이 이렇게 1년에 받는 교육들도 꽤 되던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 소장님들이 지금 받는 교육들이 법정 교육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종류별로. 그래서 또 요즘 그 공동택 관계된 법령만 해도 한 50여 가지가 넘어서 시시각각 변하는 것을 교육을 받고 있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정말 많은 교육들도 받아야 되고 그거 이외에 필요로 하는 소양 교육을 우리 그 협회에서 별도로 또 직무 교육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교육을 좀 시켜가고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제 주변에도 그 시험을 보신 분을 봤는데요. 네. 뭐 이렇게 어려워요. 좀 쉽게 좀 내주시지. 근데 보통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월등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관리수장 한번 보러 남자분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대전 지역에만 하더라도 벌써 30% 이상이 여성 소장님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물론 대규모 단지에도 지금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근무하시는 소장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 그렇구나. 네. 도전해볼까? 네. 아니, 저는 공부가 별로. 근데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위탁이라는 게 있고, 자치관리. 예, 자치관리라는 게 있던데, 그러니까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전체 다 아울러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우리 협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 이제 활동하는 공간인 거고, 이제 그 아파트에 근무하는 형태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접 자체적으로 관리하면 자치관리,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어느 위탁회사에 맡겨서 관리하면 위탁관리,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소속은 이제 위탁 관리 소속일 수도 있고 자치 관리 소속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모여서 만든 우리 주택가자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 모여서 활동하는 곳이 협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자치 관리 하는 그 소장님들도 다 그 협회 안에. 네. 그렇습니다. 예. 아, 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희 CMB에 진짜 인기 프로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아파트 주민들이 그거 하기만을 그냥 손꼽아 기다리는데 서로 우리 아파트가 좋다고 그냥 자랑들 하시고 뭐 거기 나와서 장기 자랑도 하고 아, 진짜 딴 데서 선보이지 못하는 끼를 그곳에서 그렇게 발휘하시는데 아, 진짜. 정말 이 열전 동네방네는 우리 소장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정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코로나 환경 때문에 이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환경이 빨리 극복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명석 우리 MC가 진행하시는 이 맛집 천하도 우리 소장님들과 우리 입주민들과 앞으로 응원하면서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또 다른 메뉴를 우리 소장님께 맛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맛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사장님의 그 음식 솜씨를.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다른 또 이제 비빔을 먹어봤으니까 국물 맛을 또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제 나올 건데. 열심히 드시다 보면 짠하고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드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요 비빔을 한번 또 쌈에다가 요 맛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요걸요? 비빔을 올리고 수유 갖고 같이. 아, 이 먹는 방법이 또 좋아요. 이렇게 또 고기. 요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 먹으면 짠 하고 칼국수, 국물 칼국수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이제 메인. 그러니까 이 집은 뭐 특별히 뭐가 메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다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물 있는 칼국수가 있고요. 요거를 이제 저희가 하나씩 시키면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양도 엄청 많네요. 양도 많이 주셨어요. 요 국물하고 이 국물하고 다를까? 같은 것 같아요. 같은 국물일 것 같죠? 예,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다 면을 조금 덜어서 좀 덜고 이거는 안 먹은 젓가락이 있겠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오징어 두부 두루치기입니다. 아주 푸짐합니다. 두부도 그냥 큼직큼직하고 또 이제 이 두루치기도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여기에 또 면을 또 비벼먹는 맛이 또 일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조금 덜으시고 두부 하나에 와, 오 두부도 왜 이렇게 큼직큼직해요? 오징어 저희 신랑이 군대에 갔는데 맨날 오징어국만 끓여주더래요. 결혼을 했는데 제가 오징어국을 끓여줬더니 오징어국 한 번만 더 끓이면 이혼이라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너무 질리게 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나니까
오징어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도 예전에 그 집에서 네. 어머님이 쑥국을 이렇게 끓이셨는데 네. 쑥국을 보자마자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예전에 그 어려울 때 그 쑥국이 얼마나 질렸으면. 요즘은 진짜 네. 네, 별미네. 네. 자, 그럼 칼국수, 따뜻한 칼국수를 네.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또 면이 들어가니까 또 다르네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면이 또 보통 칼국수는 면이 좀 넓잖아요. 네네. 보통 좀 면이 많이 넓은데 여기 면이 넓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중면보다 좀 더 두꺼운 네. 면 두께 정도? 맛이 탄력이 좀 있습니다. 아주 구수하니 아주 그냥 먹어도 또 땡기는 맛입니다. 우리 회장님처럼 구수. 근데 이 면을 여기서 직접 뽑으시는 줄 알았더니 네. 그러니까 좀 제작 주문 예,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갖고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면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특별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까 온 비빔면에 네네. 비볐었을 때도 그렇게 불지 않고 네, 마실 수 있는 비결. 전문적으로 아주 예. 맡겨서. 자, 또 대전에 또 유명한 우리 두루치기. 네. 예. 자, 이게 왜 두루치기. 두부가 엄청 고소하네요. 여기는요, 다 부드럽네요. 그러니까 오징어도 좀 뜨거운데 이제 잘 이렇게 볶다 보면 좀 질겨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징어도 전혀 질기지도 않고요. 두부는 너무 부드러워요. 네, 아주 고소하고 부드럽고 맛있네요. 제가 뭐 우리 회장님을 뭐 이렇게 오래 경험해 보진 못했지만. 네. 왠지 회장님 성품도 이 두부처럼 부드러우실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이 칼국수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 혹시 아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비벼서 먹으면 훨씬 더 맛이 좋을까요? 비벼도 먹는데요. 요 네. 열무김치. 아, 열무김치. 얹어 먹어야죠. 그러네, 예, 그러네. 요 열무김치를. 예. 요 열무김치를 얹어서. 한번 또 드셔보시면 또 다른 맛이. 아주 맛있습니다. 가져가고 싶어. 정말 맛있습니다, 열무김치가. 그러니까 옛날 그 엄마들이 담가주셨던 그 옛날 시골스러운 그런 맛이죠. 네. 그러니까 네. 열무가 뭐 쓰거나 이게 아니라 그 열무의 그 고소한 맛도 여기에 그대로 네. 남아있어요. 이렇게 담그기가 쉽지 않은데 아 진짜 잘 담은 것이야. 어디에 곁들여 먹어도 아주 맛이 좋습니다. 어디 같이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우리 회장님은 네. 어때 주택관리사가 되시기로 하신 어떤 계기가 있으세요? 이제 97년도 이제 IMF가 생길 때 네. 그때 이제 군에서 전역하는 시점이 돼가지고요. 네. 그러한 인연으로 이제 이 업계에 이제 발을 들어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IMF가 터진 상황에서 이제 다시 군에서 나와서 이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이 길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이 주택관리사의 길도 역시 만만하지는 않았다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많은 공부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이제 법과 또 현실이 일부 틀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보완해가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현재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꽤 젊은 나이에 시작을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합격하자마자 바로 나가신 거예요? 합격하자마자 이제 그 다음 해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나갔죠.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청주에 있는 이제 위탁관리회사에 위탁사에 이제 이사로 이제 근무를 좀 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현장에 나서 소장을 하다가 이제 협회 와 있죠.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시기에는 조금 너무 젊은 소장님. 예. 아, 그럼 그 긴 시간 네. 동안 하셨기 때문에 웬만한 진짜 우리 소장님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진짜 잘. 우리 소장님들이 현장에 이제 근무하시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런 애로사항들을 좀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상담 업무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관련한 그 유권에서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찾아서 제공을 하고 있고. 역시 이제 그 입주민들이나 또 입자 대표회의 분들에 대해서도 관리 업무 관련해서 이제 상담 전화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드리고 또 자료도 또 많이 찾아드리고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네요. 일단은 네네. 많이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네네. 경험을 해봐서 누구보다도 그 참 아픈 것도 잘 알아주실 테고 네네. 근데 좀 에피소드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되게 속상한 일도 많이도 있었을 테고 또 그 반면에 그렇습니다. 이 이제 좋은 일에 대한 어떤 기억 같은 걸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파트에 여러 이제 활동 주체가 많잖아요. 뭐 입주자 대표의 부녀의 노인의 동호회 뭐 여러 활동 주체가 있는데 이런 활동 주체들 간에 약간 다툼 같은 게 좀 있는 게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지에 가서 현장에 가서 업무 상담을 해주고 또 이렇게 조화가 잘 되는 거 보면 좀 가끔 기쁘게 또 생각도 하고 또 얼마 전에 이제 매스컴에서 이제 나오긴 했는데 그 경비원 근무하시는 분이 이제 아파트 화재 사고로 삶의 터전을 이렇게 잃어버렸을 때에 주민들하고 이제 관리소에서 이제 17일간 모아서 삶의 터전을 해서 이렇게 자료에 이제 좀 지원을 했다는 걸 듣고 있을 때는 매우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주변에 정말 안 좋은 일보다는 네네. 속상한 일보다는 네네. 좋은 일이 더 많은데 네네. 그 안 좋은 일 하나 때문에 그냥 다 그런 것 같이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입주자 우리 네. 입주민들도 좋은 분들이 많고 네네. 우리 소장님도 좋은 분들이 더 많습니다. 네. 대다수의 단지는 참 잘 돌아가고 정말 멋지게 하는데 일부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민들 간의 어떤 갈등이나 뭐 또 대표회의 간 갈등이나 뭐 이렇게 있는 단지가 있어요. 또 그런 단지들 같은 경우는 또 관리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1년에 막 서너 번씩 이렇게 바뀌는 가슴 아픈 단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는 그 팀들이 자주 바뀐다는 것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또 가끔, 아니 우리 회장님이 가끔 또 그 중재 역할도 좀 네, 해주셔야 되겠다. 비벼보죠 뭐. 예. 네, 모든 그 아파트 안에 뭐 부녀회라든가 뭐 노인회라든가 뭐 입주자 대표회라든가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서로 이제 좋은 쪽으로 아파트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처럼 네네. 오늘 이 두루치기와 오징어를 두부두루치기와 면을 한번 또 저희들 잘 섞어 보겠습니다. 예, 예. 자, 비벼보겠습니다. 자, 너무 많이 비비면 다 못 먹으니까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우 벌써냐? 이 비비는 문화가 저는 너무 네. 좋아요. 그렇죠. 자, 이것도 비비는 맛은 또 어떨지. 예. 아우, 침이. 자, 요거 비빔을 또, 예, 조금 먼저. 예, 먼저 드십시오. 아유, 앞접시가 또 부족하군요. 자, 요거를 네네. 일단은. 두부도 좀 가져가고. 자, 우리. 예, 알겠습니다. 예. 와. 근데 되게 이렇게 빨간데 네. 맵지는 않아요. 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막 매워서 어디 먹었나 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정도 네. 맵진 않습니다. 저는 또 열무김치가 아주 그냥 너무 매력적이라서 열무김치를 또 요 비빔에 같이 얹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온비빔면, 냉비빔면을 네. 먹었잖아요. 네네. 그 맛하고는 또 다른 맛이 있네요. 그러게요. 왜? 그래서 왜 이분들이 많은 손님들이 이 두루치기를 시켜서 네. 여기다 왜 면을 비벼 먹나 알 것 같네요. 네, 오. 맛있네요, 이것도. 어 그리고 이 김치. 오. 김치를 얹어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더 맛있어. 일단은 이 면을 그러니까 우리 여기 사장님들이 주문 제작을 하는 건데 와, 이 면도 사실 한수. 네, 신의 한수 같아요. 그 면에도 뭔가를 첨가를 해서 이렇게 반죽을 하시고 네. 예. 잘 불지 않고. 예, 불지 않고 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양념들이 잘 면에 잘 스며들어서 네, 좋네요. 예. 아주 맛있고 그 다음에 한번 또 꼭 와서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모시고 네네. 와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올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또 계획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진취적으로 나가지 못하겠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야 될 일들은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아파트에 근무하는 이 종사자 분들이, 네. 예, 뭐, 갑질 문제, 또는 이제 부당 간섭,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이제 갑질에 해당하는지 또 어떤 것들이 관리 업무의 부당 간섭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그 법령에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해가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조금 더 갖춰지고 나면 대전광역시 내에 이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같은 것도 운영을 하면서 좀 이런 거에 대한 사실관계도 좀 조사도 하고 또 관리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좀 억울한 일들이 조금 덜해지겠네요. 네네. 서로 그러니까 왜냐면 정당하게 딱 이야기를 제대로 해줄 수 있으니까.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거기 가면 그러니까. 뭐 서로 그것도 잘 알아야 예, 서로 대응할 수 있는 건데 예. 그 관리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그 이렇게 고질적인 민원들 또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민원들이 일부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관리지원센터라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좀 해소가 된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발전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어차피 그러니까 물론 뭐 우리 소장님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도 계시지만 네. 또 입주민들 입장도 또 고려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관리의 기본은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사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관리소장들이 추구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살기 좋게 만들어가는 그런 환경을 소장들이 어떻게 활동해서 만드냐 이런 거에 가장 기본에 충실한 서비스적 마인드를 갖고 근무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간 우리 입주민들에게 네네. 당부하고 싶은 말씀과 네네. 우리 또 소장님들에게 네네.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네네. 한 번씩 해주세요. 우리 그 CNB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택에 그 살고 계신 입주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우리 관리사무소 직원 일동은요. 우리 주민들이 살기 좋은 살고 싶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리사무소 직원들 보시면 따뜻한 격려의 말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소장님들과 쾌적한 환경의 주거활동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서 네네, 열심히 현장. 뛰고 있는 네. 우리 소장님들에게도 네, 우리 소장님들 그
정말 각 아파트마다 사항도 여러 가지 환경도 많겠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장점을 정말 내가 열심히 관리하는 것이 우리 입주민들의 편안한 어떤 삶의 환경을 만들어낸다는 책임감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정성을 모아서 관리를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들 파이팅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회장님을 네. 이렇게 만나뵈니까 머리 안 빠지신 게 진짜 다행이신 것 같아요. 네. 이 사실 이 가운데에서 네네. 이쪽 편 네네. 이거 다 누르려면 그거만큼 진짜 속 썩는 일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 소장님이 너무 이제 이렇게 성품이 네네. 이렇게 막 확 이런 성품이 아니셔서 지혜롭게 잘 지금 이끌어 네네. 가시는 것 같아요. 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신 네네. 감사 인사를 아이, 드리겠습니다. 오늘 네네. 저와 이렇게 또 맛있는 네네. 맛깔스러운 또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아,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네요. 아, 네, 그렇군요. 너무 아쉽네요. 네네, 아쉽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기 집 사는 문제는 여기 아니니까 여기다 연락하지 마셔요. 자, 오늘 명숙의 맛집 천하 어떠셨는지요? 오늘 어떻게 보시면서 좀 맛깔스럽지 않으셨나요? 예, 다음 주에도 더 맛깔스러운 또 맛과 또 손님을 모시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멋지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존중받고 신뢰받는 대한주택관리협회 화이팅! 화이팅!